그래서 누구나 연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연기자가 될 수 없어. 연기를 배운다는 건 되게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, 그런 용기들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연기 수업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. 무슨 스피치 학원 다니는 것처럼 연기를 배운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나를 자꾸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연기를 배우겠다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.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거지? 내가 잘 가고 있나? 그렇지 않아? 무슨 학교도 내가 서울대를 가겠다 그러면 서울대에 맞는 내 점수를 올려야 되는 필요 조건들이 있잖아. 몇 점까지 맞아야 된다, 이과를 가려면.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스케줄을 짜야 되고 어디 가서 학원을 다녀야 나한테 도움이 되고 뭐 내가 부족한 게 뭐고 그걸 어떻게 채워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. 계획적으로 연기 똑같아. 계획 없이 배우고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. 되게 힘들어. 나하고 이미지가 되게 잘 딱 맞는 역할을 언제 내가 맡을지 잘 몰라. 내가 너무 예뻐. 너무 예뻐서 주변 사람들이 넌 연기자로 누구든 될 것 같아 하는데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고, 난 되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계속 오디션 봤는데 합격하는 경우도 꽤 있고, 근데 되게 못생겼는데 못생겨서 더 잘 되는 수도 있고, 아무도 몰라. 그 역할이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 감독들이나 심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찾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구나 연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연기자가 될 수 없어. 그게 뭐냐면 연기자는 약간 운이 좋아요. 근데 그 운도 내가 만들어. 가만히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도 나를 봐주질 않아요. 계속 도전을 해. 왜? 작품은 너무 많아. 작품은 너무 많은데 그 작품에 내가 어울리는 역할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오디션 보는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을 보면 나는 뭐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난 이번엔 안 볼래, 오디션을 안 볼래, 어디에서 뭐 무슨 기회가 왔는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난 안 할래. 그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. 물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해도 다 실패지.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필요한 건데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되면 모든 기회를 다 도전을 해야 돼. 내가 어느 작품에 캐스팅 될지 아무도 모르겠다.